오늘 이제 5장이지요. 한번 보세요. 증자왈 이능으로 문어 불능하며. 이 능자는 능할 능자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문어 불능. 그거를 아직 능치 못한 사람한테 질문을 하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대로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일 그것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걸 알고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 능한, 그 능한 것으로서 능한 걸 지니고 있어. 그러면서도 아직 능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물으면 그 사람 알고 있는 걸또 답을 하잖아. 쉽진 않아. 절대로 쉽지가 않아. 또, 이 다로 문어 과하며. 이 다자 밑에다가 알식자를 하나쯤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많이 아는 것으로서, 문어 과하며. 과자는 적을 과자거든. 조금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며. 아니, 그냥 있는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많은 것으로서 적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며, 유약무하며, 유는 있을 유자인데,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하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일반적으로. 그치? 그런데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없는 듯이 겸허하게, 겸손하게 한단 말이죠. 또 실약허하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는 허장성세라는 말 알고 있지요. 허장성세, 자신은 비어 있는데 아주 근사한 것처럼 포장하고 말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실꽉 채워져 있어. 채워져 있는데도 비어 있는 듯이 여기며. 이거 실약허 세 글자 한자만 가져도 평생 공부할 거리가 될걸? 그쵸? 범이불교를. 이 범자는 그냥 나한테 달려드는 거야.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나한테 달려드는 것, 그것이 범이에요. 이 그냥 범해 오는데도 불교, 교자는 따질 교자야. 따지지 않는 것을. 즉, 잘했든 잘못했든 이유가 뭔지 그거를 따지지 않아. 다시 정리해 봅시다. 능한 것으로서 능치 못한 사람한테 물어보며,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하고, 꽉 채워져 있는데도 비어 있는 듯이 하며, 누가 이렇게 범해 오는데도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는 것을. 석자 오우 상 종사어 사의론이라. 석자는 옛 석자지요. 옛날에 오우 내 친구가 상 종사어 사의론이라. 끝에 있는 사자는 이 사자지. 여기에 종사했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살았더라 이거지. 다시 한번더 말하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치 못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또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적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또 물어보며,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했고, 꽉 채워져 있으면서도 비어있는 듯이 했고, 범이불교. 누가 이렇게 갑자기 달려드는데도 그거를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았다 이거지. 이러한 조목들을 옛날에 내 친구인 아무개가 이렇게 했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만 드리지요. 우리 그 겸손
이라는 말 있고 겸허라는 말 있지. 이 겸자는 본래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모습을 주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 산 있잖아, 산. 산이 원래 이렇게 산 높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 흔히. 근데 이 산이 평범한 땅 밑에 들어있다고 표현한 거야. 그거를 겸이라고 표현해놨어. 상징적으로 주역은 상징적인 건데 주역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겸손할 그 겸자를 이 높은 산이 평범한 이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 그게 겸이야.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아.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죠?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허라는 것은 여기 컵 마찬가지 이렇게 그만큼 차 있으면 뭘 담으려 해도 그 밑에는 담겨지지가 않잖아. 마음속도 똑같겠지. 어? 마음속도 보이진 않지만 어차피 그 커패스티가 있잖아. 용량이 있잖아. 거기에 뭔가 채워져 있으면 즉 다른 생각이 채워져 있으면 또 다른 뭘 받아들일 수 없잖아. 이거 못 받아들일지. 그게 허야 허. 이게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말도 그렇지만 겸허하게 이 말은 참 대단한 말이죠.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되려면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지. 근데 다른 걸로 꽉 차 있으면 절대로 남있게 받아들이지 않잖아. 채워져 있다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져 있는 거지. 그게 비워져야 이 글을 읽으면서 내용도 들어오고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이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강력히 부인할지는 모르지만 음악을 들으며 공부한다는 것은 나는 믿겨지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 음악 가사가 없는 거를 듣는다 해도 그것도 리듬이 살아있잖아. 리듬이 채워진다니까. 처음 들으면 모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 리듬이 익혀지잖아. 그 리듬이 이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마음속이란 그릇에 이렇게 채워진단 말이지. 물론 거기에다 믹서를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글쎄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전일이라는 말이 있거든. 오로지 전자에다가 한결같을 일자, 한일자, 전일. 전일하게 공부하는 것. 그거를 집중 그러잖아, 또. 중은 가운데 중자인데 중심, 마음속에 모으는 거야. 그런 마음 자세로 30분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다른 걸로 채워졌는데서 하는 동 마는 동 하루 종일 하는 거하고는 성과는 비슷할지도 몰라. 이 공간도 이런 책상 이런 걸로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밖에 못 앉지만 이게 안 채워져 가운데 책상 한 줄만 딱 있으면 여러분 한 20명이 앉을 수 있잖아. 똑같은 마음속인데 마음속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심플 라이프라는 말 있잖아. 단순하게 살기. 마음 비우고 살기. 중요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교는 계교하라. 교라는 것은 계교한다는 거예요. 계자는 계산할 계자, 교자는 따진다는 뜻으로 계교라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하는 것이 계교예. 우는 마시 이위 안연이시하라. 거기 마씨하고 융 이렇게 써놨잖아. 그게 마융이라는 학자야. 그 마씨가 이위, 이위는 뭐뭐로 생각한다, 뭐뭐로 여긴다 그랬지요. 이위 안연이 시하라. 안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거지. 이 해당자가 된다 이거지. 안자지심이 유지의리지 무궁하고 안자의 마음이 오직 의리가 무궁함을 알고. 의리라는 게 있지요?
의리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의리는 내가 보고 듣고 한 그것일 뿐이라고. 그 밖에도 또 의리가 무수히 많다고,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냐는 거지. 너무 적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많이 가졌다고 잘난 척 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진짜 자기가 많이 가졌다 해서 없는 사람한테 묻는다?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중요한 말이지, 그러니까. 불견, 무라지, 유간고로 여기 물, 물은 물체라고 하는데 실은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물이야, 물. 아는 나야. 무라지, 유간. 나와 남 사이의 간, 즉 간격, 차이, 그것이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못하기 때문에 능 여차라. 능이 이 본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예요? 내가 아는 건 저 사람도 알 수 있는 이치를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알 거야. 그리고 내가 묻는 거는 진짜 나는 몰라서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아는 대로 답을 해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이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아는데 저 사람도 알겠지? 나만 아는 이치를 가진 게 아니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치를 가지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비밀이야? 웃기지 마. 무슨 비밀이야. 많이 다 아는 건데.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있는 올바른 그 이치는 공유물이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사시왈 부지 유여 제기하고 부족제인이요. 부지, 즉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유여 제기. 남을 여짜지. 남음이 있는 것은 자기에게 있고, 즉 자기가 넉넉하게 알고 있고, 부족제인. 남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나만 많이 알고 있고 남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이지. 불필 특위 제기요 실위 제인이니. 여기 얻을 득자와 잃을 실자는 반대 개념으로 쓰였어요. 득은 옳다, 실은 그르다. 그럼 뭐야? 득위 제기. 자기에게 있는 것이 옳음이 되고 남에게 있는 것이 잘못됨이 된다라는 것을 불필 기약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렇지요? 지금 우리 같이 풀어보고는 있지만 논어를 선생님이 풀이할 때하고 다른 분이 풀이할 때하고 다 달라. 그치요? 근데 꼭 내가 풀이하는 게 맞다? 그것도 아니야. 그치? 그거는 이 구절에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몰라. 다만 내 수준에서는 요렇게 풀어보고 가자 그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장 쉬운 공부가 뭐라고? 수학이라는 거지. 수학은 왜? 이 사람이 풀어도 답이 딱 나오고 저 사람이 풀어도 답이 딱 나오니까 쉽다는 거지. 그지? 그 원리대로 집어넣어서 풀으면 되니까. 그러나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응? 그래서 어느 영역은 항상 만점이 거의 안 나오는 이유는 그거라는 거지. 응? 생각하기 달려있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 기여 무하자면 불능냐라. 이 빗자는 전체가 다 걸리는 거예요. 면자까지 걸리는구나. 기는 밑에 평성 이렇게 써있지. 이 기자는 본래는 몇 기자예요. 몇 기. 기하학 이런 거 들어봤어요? 기하할 때 기자는 몇 기자야. 근데 여기 기자는 거의 기자야. 거의. 무아자면. 무아 두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없다? 지극하면 그런 뜻인데 좀 더
풀어보면 뭘까? 나를 없게 여긴다. 나를 무시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런 사람이, 그런 경지에 거의 가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말이 좀 어렵나요? 논어는 가만히 보면 뜯어볼수록 어려워. 쉽지는 않아. 근데 오늘 이 구절에서 뭐를 하나만 딱 알고 갔으면 좋겠냐면 실약허 꽉 채워져 있지만 비어있는 듯이 처신을 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요만큼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걸 가지고 내 마음을 꽉 채우지 말고 알고 있는 거는 천지 만물에 조그만 거야. 아주 티끌만큼 날리는 거야. 하고 딱 접어두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죠. 증자발기능으로 문어불능하며 이타로 문어과하며 유양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불교를 석자오의 상총사오사의러니라. 교는 개교야라 우는 마시비 안연이시야라. 안자지심이 유지의리지 무궁하고 불견무라지 유간구로 능여차람. 사시왈푸지 유여제기하고 부족제인이님 불필특위제기오 실위제인이님 비기여무와자면 불능야람.